425 사업 들어보셨나요?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또 전자광학 25의 합성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최초로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25년까지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 적외선 탑재 위성 1기를 전략화하는 대한민국 군의 사업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했다면 한국에는 바로 킬체인의 핵심이죠. 이 사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 바로 고체 추진 발사체입니다. 지난해 말 서해에서 번쩍하면서 하늘로 쏘아올려졌던 발사체 기억나시나요? UFO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군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비행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 위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고체연료 덕분이죠. 고체연료의 핵심은 추력, 바로 로켓을 밀어내는 힘입니다. 액체연료보다 무게당 추력이 작지만 신속성, 또 이동성이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기술 개발로 바다 위에서도 자유롭게 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한국도 이제 독자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북한 모든 지역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 정찰 감시의 완성입니다.